이것은 일산 커스커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상품에 관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야매주부 추천보다는 미국 살던 야매주부 아들과 한국에서 쭉 오래 살다가 나이 들어버린 야매주부 동생 OCIC의 추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저씨들이 전부 등산복만 입고 다니잖아. 제일 꿀뱅이 싫었거든. 이제 나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입어보니까 왜 이렇게 편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나이 들면 남 생각 안 하는 잘난 자신감, 남이 뭘 해도 나만 편하면 된다는 자존감. 나는 이 세상 바르게 살고 있는데 누군가 내게 뭐라고 하면 너 몇 살이야? 저도 그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입고 싸돌아 댕기실 분께 추천드립니다. 야매주부, 나는 이 시계가 사고 싶어. 하나 사, 좋아. 엄마가 사면 쓰는 방법 몰랐어. 그러니까 너무 많아. 내가 봤을 때 엄마가 가장 많이 쓸 기능은 뭔지 알아? 핸드폰 찾기. 어디 있냐? 어디 있다. 그럼 딱 해서 여기에서 내 핸드폰 울려. 그럼 걔가 울리는 거야. 오. 그럼 찾을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애플 시계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제 손목에 있는 시간보다 이렇게 책상 위에 주구장창 충전만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집안 어디엔가 핸드폰을 두고 찾지 못할 때, 그때나 겨우 꺼내서 핸드폰을 찾는 데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시계를 볼 때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핸드폰을 꺼내서 시계를 보곤 합니다. 그럼 이 시계는 뭐에 쓰는 물건이지? 야매주부, 이걸 사놓으면 어떨까? 그런데 서브워터도 있네. 이게 없이 그냥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제는 안 들려. 목소리가 안 들려요. 점점 안 들리니까 크게 점점 들어. 크게 들어, 맞아요. 이 집에서 뭐 부타나? 그렇게 들린단 말이야. 옛날은 텔레비전 앞에다 놓고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맞아요. 봤는데 지금은 머니까. 이게 거리가 뭐니까. 들어본 친구들이? 그러니까 영업 망설여. 인생 얼마 안 남았어. 써보고 별로면 반품. 아니고 뭘 골라. 아니 반품된 게 많아요. 이런 게 또 딱 보면은 이렇게 뜯어지는 거가 있어요. 뭐 두 겹으로 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반품된 거야. 설치해보고 별 차이가 없으면 반품한다는 심사로 들고 왔습니다. 귀가 안 들린다고 보청기를 벌써 할 수는 없잖아요. 띠리링 소리가 나고 TV와 접속이 됐나 봅니다. 같은 음량인데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소리 구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고급집니다. 음악 영화를 틀어봤더니 더더욱 고급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듣는 소리의 10배 아니면 11배? 박스는 쓰레기통에, 스피커는 우리 집에 입양됐습니다. 백수라 너무 좋아. 어우, 영화관이 따로 없네. 이거 써봤지? 얘 써봤어요? 얘는 안 써봤어. 그치? 이렇게 한 면으로 돼 있는 거, 양면으로 납작한 거 썼는데 얘는 동그랗게 나왔나 봐. 양면으로 쓰게 되어 있나 봐. 360도네 얘는. 그렇지. 근데 먼지는 기가 막히게. 진짜 좋아. 그냥 힘만 들이고 청소해. 먼지가 막 주르르 따라붙어가지고. 저희는 같은 브랜드 스위퍼 단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제품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청소해. 깨끗하게 해. 정전기를 이용해서 작은 먼지를 잡아내는 청소도구인데요. 이거 써보면 혼란반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책상도 스위퍼 청소기 한 번만 훑어가면 깨끗해집니다. 텔레비전도 정전기 때문에 늘 먼지가 붙잖아요. 정전기 대 정전기, 스위퍼가 이깁니다. 우리 집이 청정지역이 아니라면 이 상품 꼭 구매하셔야 됩니다. 먼지는 하루만 있어도 막 쌓이잖아. 한 개만 갖고 휘 하면은 얘가 지나가기만 하면 먼지는 없어져. 없어져. 그 너무 좋아. 진짜 이거. 좋아. 주부들한테 완전히 꿀템이야. 꿀템. 스테이크칼 12개가 13,790원입니다. 그 외에 아웃백 같은 데 가면 이런 칼을 주잖아요. 그때마다 저는 늘 불량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몰래 세벼갈까? 에이. 그런 불량한 생각하느니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하나에 1,000원꼴,
쓰다 버리고 해도 몇 년은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야매주부 라이브 방송에서 3대 장수식품 양배추 스테이크 만드는 법 알려드렸죠. 양배추는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좋다고 하고요. 피부노화, 피부 각질이나 피지를 조절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간 기능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탁한 피를 깨끗이 하고요. 변비에도 매우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양배추를 쉽게 맛있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집에서 자주 해먹는 양배추 많이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양배추 역시 코스코에서 사왔고요. 이 고기도 코스코에서 사온 차돌박입니다. 이 요리 역시 너무나 단순해서 여러분들께서 레시피를 따로 적어놓지 않으셔도 오늘 저녁 바로 해드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재료는 양배추와 차돌박이 혹은 대패 삼겹살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양배추를 두툼하게 썰어주시고요. 차돌박이는 살짝 실온에 내려놨다가 한 장 한 장씩 띄워집니다. 그리고 냄비나 넓적한 팬이 있으시면 바닥에 차곡차곡 양배추를 깔아줍니다. 소금이랑 후추 뿌려주시고요. 기름이나 물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배추 위에 고기를 깔아줍니다. 역시 소금과 후추 간 하시고요. 이게 끝입니다. 소스는 각자 취향에 따라 먹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샤브샤브 간장 소스가 좋더라고요. 매주 새로운 제품을 심층 리뷰하여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금주의 리뷰 시간입니다. 아이 늙으니까 효소가 안 나온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위건강, 간건강, 변비에도 도움이 되는 식품 양배추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효소를 보니까 너무 반갑네. 저도 너무 반갑네. 자, 이거 무슨 효소입니까? 양배추를 발효해서 효소화 식품으로 만든 소화에 엄청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 바디마인이 개발한 양배추 발효효소 효소화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구독자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을 주식회사 바디마인에서 야매주부 구독자 30분께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요. 소화에 자신 있거나 위건강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아직도 코스코 리뷰 좀 더 남아있으니까 그 영상으로 스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양배추는 그냥 일반 양배추 가루를 한 게 아니고 실제 양배추를 농축해서 발효로 만들어서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위 건강도 같이 챙기는 양배추 발효 효소인 거죠. 국내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네. 그 아트초코? 아티초크. 네. 지중해 신비, 유럽의 불로초라고 불리우는 슈퍼푸드 아티초크. 아티초크는 장건강, 간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강, 콜레스테롤까지 케어하는 최고의 원료입니다. 근데 이제 효소가 이제 흡수, 분해, 배출을 다 한꺼번에 되니까 그리고 확실히 이거를 먹고 잤을 때랑 밤에 안 먹었을 때랑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서 효소는 진짜 중요하구나. 정말 계속 잘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양배추 발효효소 효소화 제품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한쪽엔 그냥 정수된 물을 넣고 한쪽엔 양배추 발효효소 한 팩을 넣습니다. 가급적 잘 분해되는 카스테라를 넣고 4시간을 경과시킵니다. 물만 넣은 쪽은 전혀 분해가 되고 있지 않죠? 하지만 바디마인 양배추 발효효소 효소화 제품은 그대로 분해되어 배출되었습니다. 보통 일반 효소들은 약간 곡물 맛이 많이 나는 게 많대요. 근데 이것도 역시 15가지 곡물이 들어있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한번 했죠. 근데 제가 먹어보고
너무 좋은 거야. 깜짝 놀랐어. 이제 우리 나이 되면은 아, 세 끼 먹어야 되는데 두 끼만 먹게 되잖아요. 왜 두 끼 먹어요? 소화를 못 하니까 두 끼 먹잖아요. 근데 이거를 밥 먹고 나서 먹었는데 속이 너무 편안한 거야. 아, 나 이러다 세 끼 먹는 거 아니야? 이럴 제가 정도로. 그래서 요즘 세 끼를 먹어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는 젊었을 때 쇠도 녹일 만큼 소화력이 좋았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으면서 이젠 쌀죽을 먹어도 소화가 더디되더라고요. 배변 활동도 원활하지 않아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아직도 지천으로 깔려있는데 소화를 걱정해야 하는 나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다 알고 계시죠? 잘 섭취하고 잘 배출하고 숙면하는 것. 전문 용어로 바꾸면 잘 먹고 잘 싸고 뒤진 듯이 자는 것. 전문 용어로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시죠? 오늘 심층 리뷰해드린 바디마인의 리얼 양배추 발효효소. 이제 예고해드린 대로 30명께 드리는 선물.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양배추 발효효소 효소화 제품을 꼭 먹어보고 구매하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퀴즈의 답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나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효소 제품 정식 명칭이 뭘까요? 정답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이걸 먹어야 하는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정성껏 써주신 댓글이 뽑힐 가능성이 더 높겠죠? 무려 30명께 한 달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정답자는 2월 13일 월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디서 구매하냐고요? 이제 어디서 구매하시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더보기란에 가시면 야매주부 구독자를 위한 구매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시중가의 최고 49.5%의 공급가로 만나게 됩니다. 인덕션의 경우에는 요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게 만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가스레인지를 쓰고 계신가요? 저희 집은 수십 년을 이 가스레인지 하나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어찌나 가스가 몸에 해롭다 좋다 해서 인덕션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인덕션으로 바꿔라 이럴 것 같죠?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한 바꾸지 마세요입니다. 만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난 짜증나 이거 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인덕션의 기본 작동 원리는 자석이에요. 이 안에서 이제 자석이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열을 내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가스불 같은 경우는 뭐 가스불도 장단점이 당연히 있지만 가스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불을 켜서 약한 불에 놓으면 연속 화력이잖아. 계속 이렇게 열을 주고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얘는 우리가 약하게 하면 켜졌다 꺼졌다 거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인덕션으로 뭘 하면 맛이 없어요 라는 말을 맞아. 많이 해. 그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연속성이 없어. 이게 그리고 이게 그릇을 이렇게 동그란 것들은 열을 여 밑에 조금만 받기 때문에 그치.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스불은 같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옆에도 데워져서 음식이 같이 되는데 얘는 써보니까 하도 인체에 안 좋다고 그래서 내가 바꿨는데 이거를 잘 안 쓰게 돼. 바꾸고도 가스를 쓰잖아. 여기에다가 나는 여기 가스 하나 있는 걸 샀어. 자꾸 이거를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음식 데울 적에 아주 약하게 해놓고 그냥 그런 정도만 쓰고 진짜 맛있는 음식을 해야 될 때는 가스를 쓰게 되더라고. 만약에 인덕션은... 여러분들이 꼭 써야 된다 그러면은 나 어느 회사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가스가 있는 게 있어요. 가스 있는 걸로 사셔가지고 겸용이 좋긴 해요. 겸용을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라 꽃에 나와라.